자, 재빈이 뒤에 18입니다. 뭐 어떤 거 배웠어요? 그 남자, 그 여자가 무엇을 하는지 묻고 답하기. 뭐 하는 중인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시작하도록 합시다. 아이고야. 오케이. 자, 그래서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왜 이래? What is he doing? 오케이. 그래서 what의 뜻은 What? 무엇, 무슨, 어떤 이란 뜻이고요. 자, do의 뜻은 하다. 하다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하다시. 그렇죠. 그러면 모든 하다 시에는 뭐를 붙일 수 있다 뒤에 ING. ing를 붙이면 그러면 do가 doing이 되면 뜻은 하는 중.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는 중인이 될 때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 그렇죠. 네? 뭐뭐 하는 것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뭐뭐 하는 중인. 여기서는 두 가지 뜻 중에 이 뜻으로 쓰였고요. 뭐뭐 하다가 뭐뭐 하는 중인이 되면 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하다 시였는데,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뭐를 뭐로 바꿔주고 싶냐, 지금.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다가 뭘 쓴다? 비동사. 비동사.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doing. He is doing. 의 뜻은? 그는 하는 중이다. 하는 중인 이란 어떤 시인데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떤이 어떻다 되니까 He is doing. 의 뜻은 뭐다? 그는 뭐뭐를 하고 그는 있는 하고 중. 있는 중이다. He's doing.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He is doing yoga. He's doing yoga 하면 무슨 뜻이야? 그는 요가를 하는 중이다. 그는 하는 중이다. 요가를. 이런 뜻인데. 자, 비동사를 이렇게 보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s he doing yoga? Is he doing yoga 하면 무슨 뜻인다? 그는 요가를 하고 있니? 하는 중이니가 되겠죠. 그러면 is he doing만의 뜻은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가 되는 거죠.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다. He 그는 하고 있는 중이니 is he doing? 거기다가 what을 붙이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인지 묻는 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물어봤더니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He's riding a bike. 오케이. 그래서 rid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원래 모습이 Ride. ride의 뜻은 타다. 타다니까 당연히 무슨 시고 하다시. 당연히 하다시고 하다시니까 뭐할 수가 있다? 뒤에다가 ing를 붙일 수가 있다. 두가 숨어 있는 것도 있지만 뒤에다가 ing 붙일 수 있는데 ride 같은 경우에 e로 끝났는데 e는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안 안나요. 나니까 소리 안 나는 e는 없애버리고 ing 붙이면 그러면 타다란 뜻에서 타는 중인, 타는 것. 그렇죠. 타는 중인 또는 타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는 타는 것이다 겠어요? 그는 타는 중이다 겠어요? 타는 중이다. Okay, he's는 뭐의 줄임말이니까? He is. He is의 줄임말이니까 요건 뭐 바로 뭐다? 비동사. 비동사 뒤에 어떤 시 와서 그는 타고 있는 중이다가 됐고요.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What is he doing? He listening to music. 뭐라고요? He's listening to He's music. listening to music. He's listening to music. Okay, listening의 원래 모습은 Listen. listen의 뜻은 듣다. 듣다고요. 여기다 to를 붙이면 무엇 무엇을 듣다란 뜻입니다. 그러면 얘 listen의 뜻이 듣다니까 또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니까 또 ing 붙여서 듣는 중인 또는 듣는 것. 여기서는 그는 듣는 것이다겠어요? 듣는 중이다겠어요? 듣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지 묻고 싶을 때는 하다시에 ing를 붙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What is she doing? 그랬더니
She's watching. Watching.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She's watching TV. Okay. 얘는 watch죠. Watch의 뜻은 보다. 보다라는 하다시니까 ing 붙이면 뜻이 보는 것이 보는 중인 보는 것. 여기서는 보는 중인.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보는 중이다가 되었네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doing? 그렇지. 잘 응용하네요. 너는 뭐 하는 중이니는 뭐다?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만약에 나는 저녁 먹고 있는 중이야 하고 싶으면 여자가요 남자가요? 나는 I'm have dinner. Having dinner. Okay. 그래서 너 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랬더니 난 저녁 먹는 중이야. I'm having dinner. I having dinner가 아니고. 됐습니까? 네. 만약에 그녀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She's reading book. 책은 셀 수 있어? 아, 있어요. 책 몇 권을 읽고 있는 중일까? 한 권이. 그러면 그녀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 She's reading a book. She's reading a book. 오케이. 훌륭합니다. 잘했어요. 쓰기 시험. 한개 틀렸어요. Watching ing 이라는 뜻이 또 틀렸네. 그는 TV를 보다이다 이러고 있었네요. 왜 he랑 she한테 예, 틀린 거 고쳐오세요.